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주식 고민 이 시간 동안에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텐데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시장 생각보다 좀 차분한 분위기예요. 거래소 시장은 현재 0.07% 소폭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역시 뭐 올라가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지금 뭐 올라오고 떨어지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약간의 좀 관망 심리가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물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동안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금씩 이제 완만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현재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시장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말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따라가야 된다.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어느덧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 가운데서 아직도 저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장들을 좀 놓치고 나중에 계속 이제 의심을 하다 보면은 지금뿐 아니라 나중에 2,600을 넘어서도 2,700을 넘어서도 계속 우리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은요, 보이는 그대로 좀 잘 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거래소 시장의 흐름 중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텐데요. 보통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시장의 그 방향을 이끌어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외국인 수급과 시장이 좀 따로 놓은 부분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과 거래소 시장의 흐름은 거의 일치해 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수급을 꼼꼼하게 보셨다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최근 저점 자리죠. 7월 4일날 저점이었거든요, 거래소 시장이. 그리고 나서 7월 5일날 잠깐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거의 이번 시장의 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7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로 보여지지만 91억 정도의 매도라면 매도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7월 5일부터 5일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오랫동안 떨어졌던 하락 추세의 흐름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물량을 공격적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550포인트 구간 넘기 전에는 일단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고, 2,5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 알아봤고요. 리뷰 알아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NC소프트네요. 매수 가격은 69만 5천 원이고 비중 5%. 손절해야 좋을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NC소프트, 사실 이 기업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건 이제 최근에 뭐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후실적 발표, 그리고 게임주들이 지금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그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 기업과 실적이 좀 안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갈리겠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반등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의 주목을 잠깐 받았었어요.
그런데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역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도 역시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이 상승 부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NC소프트는 그동안 이제 게임 시장에서 특히나 모바일 시장 게임 시장에서 정말 큰 한 획을 그었던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리니지 M이라는 그 게임을 출시하면서 하지만 그 운영상에서의 어떤 이제 게임 유저들과의 좀 마찰이 좀 있었죠.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탈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신뢰를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 사실 NC소프트는 상당 기간 동안에 신뢰 회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69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은 위쪽으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인데 비중도 작지만 저는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다면 NC소프트는 이제 5%는 좀 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 정도 이 가격대에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다가 게임 개발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좀 시간 투자를 해보시고요. 나중에 5%의 비중은 5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좀 넘어서게 될 때 그때의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높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자, 태웅 로직스네요. 매수 가격이 6,700원에 비중이 13%. 자, 태웅 로직스. 오늘 실적 발표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단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이 자,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7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 수익이 나왔네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6,700원이라는 가격은 위쪽으로는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거래가 들어왔고 여기에서 실적이 좋았다. 만약에 그 오늘 말고요. 화요일쯤에는 조정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굉장히 그 대량 거래가 나왔고 이 봉이 어찌보면 상승을 기대하는 그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은 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눌렸다가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나왔을 때는 매수가 정도의 회복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6,700원 매수가에서 잘 탈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휠라 홀딩스네요. 매수 가격이 44,500원, 비중이 30%. 자, 휠라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휠라 홀딩스가 굉장히 강하죠. 주가가 장중에 무려 7% 이상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이 44,500원이시니까 위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거든요. 2만원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기다려도 될까요? 휠라 홀딩스가 2만원까지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래서 추가 매수 자리를 준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2만원까지 떨어진다기보다는 여기서 흐름을 좀 돌려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도 지금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매수 단가가 많이 낮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추가 매수를 생각하는 그 금액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휠라 홀딩스는 보유하세요. 45,000원이라는 가격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가격이라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시간 투자만 좀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매수가 회복돼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휠라 홀딩스는 보유,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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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딱 첫 번째 연결되셨어요. 자, 그러셨어요. 아이고,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기업은행이요. 어떤 종목이요? 기업은행.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0%고요. 네. 1110원, 아니, 11100원.
11,100원에 70%요. 네네네. 11,100원에 70% 비중이시고 기업 네. 기업은행 맞나요? 네, 기업은행이요. 네. 그리고 5월 달에 네. 제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요. 네. 그만 다 팔고 나는 게 다 올랐는데 그런 이제 배당 때문에 이거를 저기 5월 달에 제가 좀 저걸 했는데 네. 단가가 지금 계속 그 뭐 내려가 가지고 그런 그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는지 배당 네,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배당을 이제 준다고 배당을 많이 준다고 그래 갖고 다른 건 네. 자꾸 막 다른 종목을 하니까 막 너무 네. 까이고 그래서 네. 이제 배당을 보고 이거를 종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갑자기 또 이게 막 하자마자 막 내려가 가지고 네, 맞아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멘토님한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배당 그 시즌에 가까워지거나 하면 네. 배당 때문에 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물론 배당 중요하지만 배당보다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만약에 배당이 뭐 예를 들어 4%의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주가가 만약에 한 10% 빠져버리면 배당을 네네. 받더라도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중요한 건 이제 배당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덤으로 주는 거고 우리는 시세 차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네네.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은행주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못 주잖아요. 그거에 네네. 대한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기업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경제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아니까 이게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기업 그 돈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이 좀 돼야지 그래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원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뭐 정리를 하는 게 낫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네네. 보면 주가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경기 침체 막 무조건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조금씩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네네.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리적인 영향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한 가격 비중이 너무 많은 것도 이건 솔직히 이제 잘못하신 거예요. 예, 네, 잘못하신 거고. 후회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주식은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실수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아마 이 그 기업은행 역시도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 오면 그때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그 정도까지는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기업이라. 다 정리를 할까요? 다 정리하고. 정리할까요? 네. 그리고 미련 남기지 마세요. 왜냐면 그 자리 이 매수하신 시점이 안 좋은 시점이잖아요. 딱 이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오면 매수가 회복됐을 때 다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분배하세요. 분배. 네네. 그럼 네. 매수님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노루페인트를요. 네. 14,100원에 네. 30% 가지고 있거든요. 14,100원에 30%요? 네. 아, 그래요. 14,100원. 그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작년에요. 지난해요? 작년. 근데 노루페인트를 12월달쯤. 네. 막 주가 막 올라갈 때 사실 사신 거죠. 에이.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막 아니면 막 올라가는데 저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막 괜히 막 그래서 막 사신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16,000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갈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자, 우리가 참 단순해요. 이게 그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주식이라는 건 단순치가 않아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르페인트의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거래가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 거래가 조금 말려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적 네. 잠깐 볼게요. 네. 자,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보면요. 좀 많이 네. 떨어졌어요. 네. 네.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뭐냐면 네. 요즘에 리모델링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원자재 수급이 잘 안 돼요. 아. 가격이 굉장히 또 비싸고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들여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은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 이제 잘 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도 물가에 좀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물가가 조금씩 이제 좀 잡힌다라고 하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 발표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노르페인트는 지금은 이제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긴 해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회복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정 가격에서 좀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가격, 이 정도의 가격까지 반등은 이제 충분히 이제 앞으로의 재료들로 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12,000원, 13,000원 정도 진입했을 때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이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네, 지금 하지 마세요. 기다렸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예, 원익 IP에서 네. 31,600원에 30%요. 31,600원에 30%요? 예, 예. 오호, 31,600원이면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 좀 됐어요. 38,000원대에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 계속 했거든요. 아,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물 아이고. 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도 처음에 매수를 많이는 안 하셨나 봐요. 다행히. 예. 매수 가격이 이렇게 낮아진 거 보니까. 네. 원익 IPS 매수는 추가 매수는 계속 했지만 약간 좀 불안하죠. 네. 더 떨어질까 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추가 매수할 수는 없고. 네. 근데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즉 안 해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리고 지금 네.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주식이 이제 저점이 잡히고 올라갈 때는 한 번에 그냥 잡고 딱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약간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횡보를 좀 해준 다음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워딩 IPS도 그동안 좀 하락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기다리신다면 35,000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35,000원이요? 네. 예, 예. 네. 이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삼성 SDI 62만원에 20%야. 62만원에 20%요? 네. 아. 62만 원이면 가격이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예,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회복이 이제 되시는군요. 예. 아, 수익 내고 나와야죠. 오래 기다렸는데 안 그래요? 얼마까지 올라가 얼마 되면은 뭐? 자, 제가 볼 때 이제 뭐 지금 요즘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태조 이방원이다. 미국의 이제 팡 주식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 태조 이방원 관련주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건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조선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원자력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이제 또 꾸러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믿을 건 안 되고요.
SDI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는 2차전지 쪽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 SDI는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뭐 과거처럼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고 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이 산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 가격이 62만 원이라면 제가 볼 땐 65만 원 내지는 70만 원 언저리까지 반등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 오래 기다렸잖아요. 보유하시면서 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위쪽으로는 그래도 이제 67만 원 정도까지 보면은 좀 적정하게 빠져나오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SDI는 67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보고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부터 연락하셨나요? 현대 일렉트릭이요. 현대 일렉트릭이요? 네,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500원에 10%입니다. 27,500원에 10%요?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수익이라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현대 일렉트릭 지금 보면 최근에 신고가를 막 이제 쓰고 있어요. 네. 매수를 하고 지금 현재 수익이신데 제가 지금 생각이 들기로는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될 때인가? 이게 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 아직은 이제 시세가 이미 전고점을 넘어갔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네. 2021년도 고점을 넘어간 상태예요. 만약에 밑에 있었다면 밑에 뭐 28,000원 정도 가격대에 현재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또 고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네. 시원하게 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의 영역에서는 섣불리 그냥 종목 이제 확 정리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 어디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네. 조금 분할로 조금씩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분할로. 그래서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있고 그다음 또 월요일도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분할로 해서 오늘 이제 10%의 3분의 1 정도는 오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다음 주 흐름 봐서 31,000원을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 또 한번 3분의 1 정리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아, 네. 네, 손절가는 29,000원 정도 잡아두시고 가시면 어쨌든 떨어져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잘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네. 3분의 정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91만 8천 원에 40%예요. 91만 8천 원에 40%요? 네네. 오래되셨나 보네요. 네, 예, 1년. 그러니까요. 다 돼가요. 그래도 올라온 게 참 다행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안 올라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종목 지금 이제 올라오니까 약간 욕심이 나지 않나요? 수익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요. 좀 올라오기 전에는 이제 아, 손실만 이거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막상. 네. 근데 네, 그렇죠. 매수한 자리 그 가격대가요. 이제 네. 그렇게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네.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어느 시점이냐면 과거에 이제 올라가다가 막혔던 자리들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 이제 이때는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는 조금은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 시세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위쪽으로 93만 원 정도, 92만 원 정도 오면 먼저 92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절반 정도는 줄이세요. 그래도 뭐 손해 안 보잖아요. 그래서 92만 원의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는 일단 위쪽으로 95만 원까지 한번 열어두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이제 92만 원에서 나머지는 95만 원 목표 주가 이렇게 가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제가 산 거 컴투스인데요. 컴투스요? 네, 네. 컴투스 제가 어저께 좀 산 것 같은데 네. 조금 샀어요. 저기 뭐야, 컴투스 8만 5천 원에 네. 제가 무서워서 많이 못 들어가고 5% 들어갔는데요. 네. 오늘 조금 밑으로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조금 더 추매해서 사도 될지 아니면 뭐 이거 5% 이것만 갖고 있어야 될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단타 좋아하세요? 단타는 아니고요. 이제 네. 이거 사가지고 그냥 조금 갖고 연말까지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게임 평소에 게임 안 하시죠? 게임 잘 안 하는데요. 그쵸? 지금 제가 보기에 많이 빠져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건 맞아요.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 네. 이제 우리가 네네. 주식을 할 때 아무래도 예. 내가 조금 잘 알고 있는 그런 주식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컴투스라는 회사는 게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신작 게임을 출시하고 그러면 그 신작 게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게 네. 지금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지 흥행이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테마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네. 끌고 갈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최소한 게임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네. 이 회사가 나올 게임들이 어떤 거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주식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덤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게임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넷마블이라는 그 주식 들어보셨죠? 네. 넷마블. 이 회사도 네. 게임주예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게임주들 나름대로 좀 네. 알고 네.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네.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이게 아니 왜 떨어져? 뭐 떨어질 때 이게 왜 떨어지는 거야? 또 올라가면 이것도 왜 올라가는 거지? 모르고 그냥 하시면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컴투스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게임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관련 같이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지금은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를 인수해서 게임 산업 쪽에서는 어쨌든 영향력을 좀 많이 발휘해주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네. 신작 게임 출시 예정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목 선택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네. 그래도 알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네. 말씀하시기를 연말에 가면 새로 나오는 신작들이 좀 많이 있다고 네. 그래서 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네. 조금만 사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5% 사서 저 네. 5% 더 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냥 5%를 더 한번, 만약에 산다 예. 괜찮아요. 예. 5% 더 사셔도 괜찮은데 오늘 예. 말고 차라리 예. 이제 예. 휴일이 좀 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샀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 뭐 떨어지면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예. 그쵸, 모셔요. 그러면 예. 푹 쉰 다음에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그때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 이제 이미 실적 발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실적 예. 리스크는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네, 컴투스는 이제 연말까지 뭐 생각을 하신다면 기간을 저는 그냥 연말까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네. 팔면 돼요. 올라오면 아, 그래서 위쪽으로는 네. 11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11만 원요? 네, 11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에게 투자 안내 좀 해드리고 갈게요. 본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유튜브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자, 유튜브 종목 ST팜이고 매수 가격은 11,800원이에요. 자, 비중은 20%. 오르나 싶더니 조정인데 다시 또 떨어지고 있고. 자, 볼게요. 자, ST팜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비중 20%. 그리고 지금 보면 118,000원이면 이 기업도 최근에 고점이 117,400원이네요. 그렇다면 물려있던 종목인 거예요. 자, 그래도 다시 또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단기에 급등을 한 종목은 그만큼 또 조정이 많이 또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등했을 때 따라 붙으면 또 매수하고 나서 갑자기 그날 또는 그 다음날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건 이 가격대가 지금 과거에 2022년도 이제 3월이죠. 이때 단기 매수 물량들이 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에스티팜은 매수 가격 118,000원 매수 가격 정도에서는 반등 나왔을 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욕심부리지 마시고 최소한 비중 20%니까 아쉽다 싶으면 118,000원 올라왔을 때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 위쪽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고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올라오고 나서 매물 소화 조정 정도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특수 건설이고 11,700원의 비중 26%. 자,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특수 건설 볼게요. 자, 11,700원인데 혹시 어제 산 건 아니겠죠? 어제 사셨으면 안 돼요. 이렇게 따라 붙으면 또 이렇게 된다고요. 특수건설 지금 보면 주가 반등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아마 최근에 그 폭우 때문에 이제 장마 피해주, 장마에 대한 수혜주로 접근한 종목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테마로. 자, 그런데 특수건설 이렇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연적인 재해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방송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뤘던 그런 내용이라 이제는 조금씩 이제 정리하고 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손절가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등한 종목이라서 이제 밑에 쪽으로는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1,500원 손절가 잡아놓으시고요. 반등 나오면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그냥 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세요. 굳이 여기서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매수 가격이 65,700원이네요. 비중은 7%. 8만원 넘게 팔려고 들어간 종목인데 현재 수익 중이지만 오늘 좀 밀리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여러분들 아마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3인방이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셀트리온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8만원 정도를 목표 주가라고 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은 시세가 끝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 재무적인 리스크죠. 그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승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화면 보시면 주가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끌고 하실 거라면 끌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지금 노리시는 거라면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로 봤다 그러면 정리하고 눌렸을 때 다시 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끌고 하실 거라면 그냥 뭐 85,000원까지도 끌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이번엔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크래프톤이요. 크래프톤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8만 2천 원이고요. 10%예요. 28만 6천 원에 10% 사셨어요? 네네. 아, 그래요. 어떻게 이 종목을 아셨대요? 저요? 네, 어떻게 아셨대요? 작년에 네. 네, 다른 걸 사가지고 많이 손해보고 나서 게임주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처음에 93만 원이었어요. 네. 몇주 사다 보니까 28만 원까지 지금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가를 얻으라고요. 근데 네. 못 팔았어요. 그 크래프톤이 어떤 주력 게임이 뭔지 아세요? 배틀그라운드요. 오,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재밌는 게임인데, 이제 크래프톤이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이제 2021년도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그 게임이 약간 노후화는 됐어요. 사실은. 좀 오래 전부터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들은 신작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주들이 어떤 게임으로 히트를 쳤던 그런 기업들이 최고 실적이 때 막 이제 상장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한 가격 정도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해요.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뭐 큰 수익을 노리고 이제 가기보다는 이 기업은 아직 저점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 파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매수가격 되면. 근데 네.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래도 네. 30만 원까지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30만 원이 만약에 내년에 온다면 어떡하실 거야? 만약에 내년에 30만 원이 온다면 예, 예. 그때 아, 잘 기다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2년 후에 온다면?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네. 이 회사보다 지금 더 앞으로 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도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네. 굳이 여기서 계속 끌려다니는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뭐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해서 꼭 수익을 막 많이 봐야 됩니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매수가 어쨌든 손실 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뭐 28만 2천 원 이 가격이 아니고 28만 한 4천 원 정도? 네. 그래도 조금 수익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챙기고 나오자고요. 아시겠어요? 네. 네. 뭐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쉽진 않아도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눈에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네. 네. 그래서 저는 크래프톤은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조금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동양철관입니다. 동양철관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15원에 14%입니다. 1415원에 14%요? 예. 아, 높네요. 제가 옛날에 멘토님한테 네. 한 두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상담을 한번 드렸거든요. 네. 그 올라오신다 했는데 네. 아, 너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다가 지금 또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때 이제 좀 빠졌을 때 제가 다시 또 올라오면 그때 뭐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이제 몸 약간 좀 더디다는 거죠, 그죠? 좀 더디고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동양철관이라는 회사가 시세가 제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이때도 약 한 달 전쯤에도 시세가 거의 24%까지 확 올라왔잖아요. 예. 이 종목이 느린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다시 올려주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동양철관은 지금 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가기보다는 이거는 기다려서 1350원 한번 탁 위로 쏘면 그때 나오는 게 저는 아직도 맞다고 봐요. 매수가까지는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415원이잖아요. 예. 1350원 자리에서 한번 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탁 윗꼬리가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올라오면 잘 지켜봐야 돼요. 얼마 전에도 확 올라왔다 확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350원에 잡아드린 건 1350원 딱 왔을 때 주가 확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50원 왔을 때 순간적으로 매수가를 회복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1350원 그때부터 잘 지켜보세요. 그럼 매수가 딱 오면 딱 정리하고 나오시면 돼요.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데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요. 네.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신화 인터텍. 신화 인터텍. 네. 5,400원에 15%요. 5,400원에 15%요. 예. 자, 신화 인터텍을 5,400원에 15% 매수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매수하신 거죠? 지난주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주면 얼마 전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회사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글쎄요. 막 그 기분이 막 많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아, 기분에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기분으로 투자 안 하시는군요. 약간 좀 네. 근데 예. 네, 네. 물론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해서 잘 맞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맞지 않고 아마 매수하고 나서도 수익은 났다가 빠진 거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안 판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분으로 매수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일해서 돈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은 우리가 잠깐 한 번의 클릭으로 또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수익이 난다면. 밤에 또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잃지 말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철저한 계산과 노력 하에 이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래야 수익을 챙겨야 될 시점에서 내가 딱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신한인터텍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력이 있는 분들은 이걸로 수익 내시는 분도 많으실걸요. 그런데 그게 그 수익을 나는 못 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종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기분에 그냥 끌려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은 5,050원이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떨어질까요? 4,000원, 3,500원, 3,000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감당을 못하는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거고요. 단기 급등한 종목은 단기 급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되고요. 4,625원이에요. 손절가. 잠깐만요. 4,625원이요. 4,625원이고요. 그리고 반등 나오면 매수가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매수가 오면 그냥 정리하세요.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매수가까지는 오겠어요. 매수가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팔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예. 또 올라왔는데 못 팔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리가 잘 되면 그때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대로 그냥 계속 투자하시면 아마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 공부를 먼저 하고 나서 하세요. 이게 지난주에 한번 네. 순간 팍 뛰더니 그냥 순간 내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잡지를 못했어요. 예. 네, 위험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력 공부를 하고 실력이 있어야 그것도 잘 팔 수 있어요. 예. 네. 예. 자, 알았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카카오를요. 네. 11만 7천 원에 네. 50% 들고 있어서 혼나고 각오하고 전화드렸어요. 아이고야. 제가 7만 원까지 갔는데 네. 네. 안 팔고 네이버처럼 그렇게 갈 줄 알고 안 네. 팔았어요. 아. 이건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못됐다는 걸 많이 느끼죠. 인정해요. 예, 그렇죠? 인정해요. 네. 근데 보세요. 카카오는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카카오 네. 떨어졌다고 해도 절대 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올라올 네. 때도 올라올 때도 이제 팔아야 됩니다라고 계속 분할로라도 파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작년 2021년도 막 6월 7월 막 올라갈 때였어요. 아, 떨어질 네. 때도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사고 싶대요. 사지 말라고 네. 얘기했어요. 왜냐면 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카카오가 뭐 20만 원 간다는데 30만 원 간다는데 왜 그래?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결국은 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알 겁니다. 알게 되실 겁니다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주가도 지금 카카오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기업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네이버와 네. 카카오는 좀 다른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네이버가 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차라리 카카오 네이버 두 기업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저는 네이버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유튜브에 제가 녹화된 영상들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 네. 네이버에 대해서도 막 올려드리고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네. 네 그런 거 네. 찾아보시면 거기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그리고 네. 지금 카카오는요. 추가 매수 네. 막 하고 싶어 해도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안 할 거예요. 네. 이거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다린다? 그거보다는. 아, 그럼 안 되겠어요? 네. 매수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네. 이제 그 손절이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10만 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일단 네. 이때 10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일단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그거는 네. 아마 10만 원 정도 왔을 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0만 원 정도까지 일단 기다리셨다가 네.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네. 네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좀 빠르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종목 하나 시스템 매수 가격이 15,6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자, 하나 시스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00원이면, 매수, 역시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해드렸죠. 주식을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팔까요? 팔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다시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일단 거의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위쪽으로는 16,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충분히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6,5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잘 팔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상담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그리고 뭐 3일 동안에 휴일이잖아요. 휴일 기간 동안에 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몸 잘 추스리시고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그리고 유튜브 상담 접수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면 결국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 동안에 꼭 많이 참여하셔서 꼭 여러분들 조언 그리고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